자, 이 부분은 저희가 패널 토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주와 같이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객성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질문을 받고 또 앞에 나와 계신 패널 분들이 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새롭게 또 참여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오늘은 영화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영화 전문가 분은 처음 뵀는데요. 네, 시내21의 장영엽 기자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영엽 기자입니다. 네. 그 제 바로 옆에는 오늘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정성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네, 오늘 패널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연에 대한 좀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장 기자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그 과학과 영화가 만나는 이런 그 패널 토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임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그 패널로 참여하는 거는 정말 처음인데요. 오늘 정말 그 한 시간 이제 좀 넘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되게 그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점은 그 이제 보통 그 영화라고 하면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면 이제 극영화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극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실화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허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구의 이야기를 이 영화 제작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허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럴듯하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혈신감 있게 이렇게 보여줄 것인가인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김종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이 영화 현장의 뒤편 그러니까 정말로는 이런 이야기다 그 뇌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 극적으로는 이렇게 꾸며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왜 그 마술 그 무대 장치의 뒤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전체 영화계를 대표해서 나오셨다면 오늘 부담이 되네요. 네. 네.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이런 정보가 굉장히 앞으로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매우 이게 그 유용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미 과학이랑 영화의 크로스오버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킵손이라는 프로듀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를 실제로 프로듀서로 영입을 해서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도 가끔 이제 그 잡지에서 SF 영화 같은 경우 다룰 때 이렇게 과학자분들에게 그 이제 글을 청탁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했던 생각. 다음에 이제 뇌과학 관련해서 그 영화가 있으면은 김종성 교수님께 저 청탁을 드려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토익 주제가 될 두 영화를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영화 중에 하나로서 그 그녀에게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에게라는 영화에 대해서 장 기자님께서 좀 간략히 좀 추가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많은 영화를 소개해 주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신 분들이 이제 계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감독은 정말 스페인을 거의 대표하는 그 유명한 감독이죠. 그러니까 상업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제 이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그녀에게는 아까도 이제 보셨듯이 두 남자 그 두 여자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보시면 알겠듯이 이제 간호사 남자 간호사로서 이제 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 사랑하는 여자를 간호하는 남자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기자로서 이제 투우사를 취재하다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투우사가 이제 그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서 또 간호하는 남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 두 남자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자신의 연인을 대하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간호사 이 남자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지금 이 영화의 제목이 원제가 talk to her이거든요. 그녀에게 말을 걸다. 계속 그녀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마치 언제라도 살아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깨어날 것처럼 그런 반면에 이 기자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연인이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네 이제 아예 좀 포기를 하고
그 원래 이렇게 그 만지던 이제 그 몸을 만지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걸고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또 내막을 더 들으면 굉장히 또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오늘 김 교수님께서 그 식물인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아까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의식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정확히 식물인간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묘사된 것하고 어떻게 들린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뇌간이 우리의 그 모든 가장 기본적인 숨쉬고 맥박 뛰는 걸 다 하고 잠도 자게 하거든요.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이 망가졌는 것을 식물인간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 파충류의 그런 통증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찌르면은 아플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사실 찌르면 도망가는 것은 척수 반사예요. 그러니까 뇌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얼굴을 찡그립니다. 아픈 것은 뇌인데 아주 기본적인 저기 편도체의 기능은 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없는 거죠. 그 경우가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의학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걸로 보는데 여기 영화에서는 깨어나죠. 깨어나서 걸어가고 다시 발레도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신문에는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식물인간을 잘못 진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뇌파 같은 걸 통해서 혹시 깨어날 수 있는 그 파장에 조금 있는 사람을 감별하자는 노력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대로 진단하면은 깨는 사람 못 봐서 영화는 허구인데 허구지만 허구가 깨어나는 게 또 있어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영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구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때문에 그 영화였기 때문에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이런 어떤 철저하게 과학적 현실을 묘사하는 거하고 사실은 어떤 극적인 영화적 장치를 하는 거 이 사이에서 좀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네, 사실 이제 저는 과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이제 그 과학적으로 옳구나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그 감별할 수 있는 그 판단 그 능력 없지만 오늘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좌를 이제 듣고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는 상당히 이제 그 전문가로서는 이제 딱 보실 때 아 이게 좀 아니구나, 그러니까 좀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느낀 걸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식물인간인데 그 깨어나는 경우는 정말로 흔치 않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설정은 이 그녀에게서는 영화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러니까 필수적인 장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두 커플이 이제 나옵니다. 한 커플은 계속 이제 여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남자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 그 희망을 계속 쥐고 있다가 결국에 그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의 비극성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희망 때문에 더욱 더 이게 배가 되는 것이죠. 이 비극성이.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는 이 식물인간이 깨어난다는 설정이 상당히 좀 필요했던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극적으로 필요한 장치다. 근데 사실은 이 보이시는 교수님이 사실 좀 문제신 거거든요. 네, 교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속담에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셔서 영화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네, 그녀에게서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 깨는 게 영화 여러 번에서 그래서 좋죠. 좋고 영화가 손상이 안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실수로 잘못 눌러서 무너지면 마치 기둥을 네 개 세웠는데 그 기둥은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딱 굉장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차인표 씨가 머리에 있는 꽈리가 터지는 지주막과 출혈을 연기했는데 아마 그럴 때 엄청난 통증이 온다는 건 어디서 배웠나 봐요. 그 감독이. 차인표 탓이 아니죠. 감독님이 그래서 차인표 씨가 아 그러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진막과 출혈 환자에서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맨날 보죠. 그럼 뇌압이 올라가니까 뭐 소리 지르고 울면 그러니까 너무나 아파서 이럴 뿐이지 다들 너무나 시끄러워도 아프기 때문에 조용한데 숨어서 이러고 있지 자기가 소리 지를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를 올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씩만 더 좀 잡아줬으면 얼마나 영화가 감동적이고 내 기둥에 딱 아귀가 맞아 떨어질까 그런 것을 훨씬 더 많이 느끼죠 사실은. 아, 네, 네. 네 기자님. 그 제가 이제 덧붙여서 네. 말하면은 네. 그 왜 아까 이제 물론 그 과학적으로는 좀 틀린 것 같지만 오류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충분히 봐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그 감독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상당히 그 그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꼭 과학적이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상황들을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감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지금 이 영화의 룩만 보시더라도 식물인간 그 같아 보이나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 스틸만 보고서는 식물인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그 식물인간을 다룬 영화 중에서 독특한 그 점은 아까 왜 알츠하이머랑 뭐 루기렉병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질환들은 영화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질환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적으로 표현이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그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그 절절한 연기를 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그 외 스티븐 호킹 역으로 에디 레드메인이 그 나무 주연상을 오스카에서 탔었는데 그런 것처럼 상당히 그 근육에 그러니까 배우의 그 근육의 그 연기를 요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녀에게 같이 식물인간을 다룬 영화는요 식물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뇌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할 수 없고 뭐 말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영화의 상당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이러한 식물인간들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점을 그 굉장히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식물인간이 그 이제 생리적인 현상도 계속 겪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머리가 길고 있어서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 이런 장면도 나오고 갑자기 있다가 눈을 뜨는 장면도 나오고 하고요. 이렇게 상당히 그 이제 그 식물인간이 보통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다고 치면 영화적으로는 상당히 죽음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이제 생물인간도 다른 방식의 삶을 가진 존재다라는 점을 그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특히 이제 과학이나 이제 의학 같은 것이 포함된 영화를 만들 때 사실 이제 과학적 사실성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극적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도 잡아야 되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 두 번째로는 이제 메멘토라는 영화로 저희가 토의를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명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감독이 또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아까 기자분이 말씀하셨고 창의적이면서도 심지어 물리학자까지 데려다 쓸 정도로 과학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는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먼저 저희가 토론하기 전에 이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만 좀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이 영화처럼 그리고 그 메멘토처럼 줄거리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작품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단기 기억 상실증에 이제 걸린 그런 남자기 때문에요.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그 머리가 이제 이렇게 손상이 해마가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10분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내를 죽인 그 범인을 그 찾으러 이제 복수를 하러 다니는 내용인데 그 자기가 이제 그 적어놓은 메모, 뭐 폴라로이드 사진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추리를 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스릴감 있게 표현이 된 영화입니다. 네, 주별이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종성 교수님께 다시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지금 크리스토퍼 논란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지금 시점에서 있는데요. 이렇게 천재적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문가계 보시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까? 아, 물론이죠. 일단 이 사람은 뇌를 손상해서 양쪽에 해마가 다 망가져서 10분밖에 기억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HM 사건 때 말했듯이 선택적으로 해마만 양쪽을 싹 도려냈으면 되겠으나
실질적으로 뇌가 다 손상당했으면 해마만 둘만 망가지고 나머지 정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마는 비교적 안 망가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깊숙이 있어서 사실은 전두엽이나 이런 데가 많이 망가져서 전두엽 증상 그러니까 치매가 거의 오거나 아주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비실거리고 이런 것이 보통이고 뭐 기억력은 아주 묻혀서 뭐 그렇게 좀 있나 안 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설정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는 의사라서 아무리 영화가 뭐 정확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화는 영화거든요. 영화는 환상이죠. 저는 텔레비 드라마는 안 봅니다. 집에서 절대 안 보는 영화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텔레비 드라마는 너무나 우리 현실을 그대로 가르쳐줘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화는 한 바퀴 싸서 둘러두루 하니까 볼 수 있듯이 그것도 괜히 그런 거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 만일 치매가 돼가지고 비실거리고 있으면 영화가 안 되잖아요. 이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총도 잘 쓰고 뭐 드라이버도 잘하고 막 때리고 아주 굉장히 판단력도 좋아요. 기억력만 없다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야 영화가 되거든요.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는 약간 환상적인 영화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환상적으로 이렇게 잘 짜게 기억도 서로 섞고 바꾸고 해가지고 묘하게 만드는 하나의 환상적인 만화 같은 영화라서 거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저는 아주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영화로 생각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자님께서 또 뭐 추가적으로. 네, 말씀.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요. 이 메멘토가 굉장히 이제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사실 메멘토 이외에도 단기 기억 상실증을 다룬 영화들은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처럼 단기 기억 상실증이 과연 어떤 그 증상인지를 보는 사람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는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영화가 흑백 영상이랑 칼라 영상이랑 교차 편집이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흑백 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 순대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칼라 영상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을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과거로 그 리와인드 하듯이 이야기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영상을 그 똑바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보지 않으면은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단서가 그 다음 장면에서 중요한 그 단서로 등장을 그러니까 그 이전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중요했던 것인지 계속 그 관객 보는 입장에서 이 영화를 계속 복기를 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가 그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내가 지금 그 저기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정말 아니면은 거짓인지에 대한 그 불안감을 그대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체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형식적으로 네, 인상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장 기자님과 이전에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기억 네.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이제 뇌과학 쪽이랑 이제 기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메멘토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감독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기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어떤 기억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예를 들면 메멘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내를 잃었죠. 그런데 또 다른 영화들에서도 이제 뭐 과거의 어떤 이제 악연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실한 존재들에 관련해서 이제 기억을 찾아서 점점 이제 그 모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그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기억력을 계속 의심해야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시간 순서가요. 항상 그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지가 않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기는 그 중간에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화는 도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제 정말 매 순간에 집중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두뇌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이제 그 영화를 보는 그 재미는 정말로 그 시간의 교차.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교차 편집되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재구성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단서들을 중요하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상당히 그 해석과 선택의 폭을 열어주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구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전개 구성 자체도 감독의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패널의 마지막으로 제가 김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많은 영화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과학적 사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 뇌과학에 대해서 정말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다 싶은 영화 있으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지금 보내드린 영화 역시 그 메멘토 같은 영화가 역시 뇌과학을 잘 가르쳐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집에서 아침 드시고 집안에서 좀 낮에 좀 설거지 좀 하다가 점심 때 친구 만났다가 오후에는 딴 데서 다른 사람 만났다가 왔으면 그 메멘토는 거꾸로죠. 이게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제일 마지막에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생기죠. 그게 우리가 뇌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뇌를 조각조각 난 기억들, 우리가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그 중에 잡아다가 그것을 타임화하고 다 섞여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억에 대한 영화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영화가 메멘토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말하자면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거미숲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건 아주 범인을 찾으러 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범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이 사실 온전한 게 아닐 수 있다. 메멘토를 보면 조각이잖아요. 조각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섞여서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르다. 옛날에 로프터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죠. 쇼핑몰에서 길을 잃다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고 너희 어릴 때 이렇게 했지 미리 듣고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쭉 예고를 하면서 중간에 쇼핑몰에서 길을 잃다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너 그런데 그때 가서 백화점에서 길 잃어버렸지?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살을 붙여서 길 잃어버려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 산타크로스 한 할아버지가 와서 가르쳐주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만든다는 거죠. 정말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기억의 일부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섞여서 그게 많이 문제가 됐죠. 그렇다면 어릴 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의 말이 맞는 거냐 말이야.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문제가 섞여서 어디까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중요한 기억들을 잘 생각하고 쓸데없는 기억을 많이 없애버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고 또 치매 같은 게 안 걸리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영화가 메멘토나 다른 기억 영화라서 일단 저는 다른 것도 많지만 그 영화를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